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여운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대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나그네길리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나그네길리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드리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업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미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죽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빼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 7 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목초지인 고센 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1절에서 12절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26절까지는 애굽의 7년 기근 동안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경영을 해서,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기근 동안에도 나라 안에 폭동 한번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혹은 양식을 구하는 일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든든히 선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수많은 생명과 가축까지 생명을 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절에서 31절에는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자 아들인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그곳에 묻으라라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또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7절에서 그리고 10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본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의 이름 자체가 파라오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가장 강성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의 가장 제일 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반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한 무명의 족장이었고 또 그가 애굽으로 온 이유도 자신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으러 올라온 처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마땅하죠?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반대가 됩니다. 야곱은 오히려 도움을 받으러 애굽에 내려왔지만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을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서 받다 나람으로 도망을 칠때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도망을 치는 도망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모든 민족에게 너와 네 자손이 복이 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바다람 아람으로 도망을 쳤던 그 도망자 신세인 자신에게도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런데 야곱이 그 말씀을 받고 처음에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아마 기억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몇 년간을 일하면서 야곱이 다시 그곳에서 떠나서 가난으로 돌아올 때에는 돌아보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새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으로 돌아오니까 그를 죽이고자 벼르고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가 오히려 그와 만났을 때 그를 또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을 야곱은 평생 동안 깨달았던 거예요. 자격 없는 나이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셔요 그게 바로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왕 앞에 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가 바로 왕을 축복해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말씀이라 오늘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한 나라의 임금을 축복해 줬듯이 이 말은 한 나라의 임금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애국 전체를 축복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는 일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나라 누가 축복을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축복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김유한 성교사님, 우리,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몇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터키에서 성교사로 계실 때, 전도하다가 여러 번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하도 혹독하게 고문을 당해서 기억력까지 상실되셨던 그랬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시는데 다시 고문당할 그 끔찍한 고문을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리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참으셨던 그 모진 고통, 수치를 생각하면 자신이 지금 끌려가는 이 일이 뭐라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교사님이 잠시 추방처럼 영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터키인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되셨는데 처음에 영국인 목사가 이 성교사님을 소개를 하기를 우리 김요한 성교사님은 감옥에도 여러 번 투옥되고 고문당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아, 나를 정과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싶어서 부, 불쾌하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영국에 나와 있는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다 고문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아픔을 다 경험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덩치가 산만한 어떤 터키인 그리스도인이 남자가 김요한 성기사님한테 와서 자신이 터키에서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이 작은 목사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해줄 말이 딱한 마디이셨답니다. 제가 알지요. 형제 형제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서고 부흥을 하던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통로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도 하나님이 그것을 재료로 쓰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넘치는 사람들. 복이 넘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연유가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이라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삶의 모든 고비고기 때마다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팥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그 베델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라반 삼촌의 집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속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다는 이 믿음 때문에 유혹을 피해서 도망을 칠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 믿음으로 감옥 생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질그것 같은 내 안에 보석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야고... 믿음의 선조인 요셉, 그리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는 오늘도 벌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바뀌어야 바뀝니까? 남편이 바뀌어야 혹은 자녀가 바로 서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니고, 복의 근원인 내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터가 되는 것은 내가 축복해주는 권한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세우셨듯이 나를 일터에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처음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늘 정처 없이 떠돌아 살았던 인생이 요셉의 야곱의 인생이었죠.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가 처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14년 동안 17년 동안 애굽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생활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최고 권세자인 총리입니다. 그리고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풍부했던 목초지가 주어져서 가축을 기르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라암셋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곱 가정에 주었다고 했는데 이 라암셋의 왕을 기념하는 동상들이 세워질 정도로 그곳은 아주 풍광이 좋았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에게 그의 말년의 17년은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의 아버지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 인생 이 노년의 마지막 해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애굽 생활 내내 한 번도 그 땅에 정을 주지를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147세가 되어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야곱을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기를 나는 죽으면 이 땅에 절대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저 가나안 땅 그곳에 나를 묻으라고 그가 맹세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있을 때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은 나그네였던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여기가 내 거주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따로 있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삶을 살고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가리키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야곱이 어제 본문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한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17년 동안 그는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은 어떠한 자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오늘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를 볼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이 땅이 전부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증인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제 삶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세상 냄새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세상 걱정, 온통 세상에서 평안히 살도록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이 세상 냄새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을 만나고, 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맞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오늘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도 나누고 베푸는 순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축복할 권위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희 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일터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 주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을 흘려보내고 복을 빌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축복하고 세우고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 하루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하나님 세우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세워 주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루를 시작하며 예배함으로 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요 복을 유보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는 이 아버지 복을 빌고 축복하고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께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냄새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아버지 가나안 땅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 하나님의 냄새만 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느래 한 사람 한 사람의 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교인들에게 세상냄새를 풍기며 아버지 끝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믿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예주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님을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경험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